의 맹숙 주현 씨 립싱크에 새 역사를 쓰기도 했다. 아, 제 영상을 이렇게 보신 어떤 일본 너튜브가 옥상은 그러니까 저를 옥상이라고 부르는데. 옥상. 옥상. 옥상 재밌네. 어감이 좋네. 옥상은. 네, 옥상. 옥상은 옥상. 립싱크를 하는 게 분명하다. 아, 저렇게 될 수가 있지. 뭐 열린 음악회랑 몇 개를 이제 붙여놓고 이제 설명하더라고요. 그녀가 노래한 거 보면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. 아~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? 네, 진심으로. 제가 사실 노래할 때 중간에 마시는 호흡 소리를 최대한 안 내려고 하는 게 저의 스킬이기도 해요. 그 아가미 호흡하듯이 지금도 숨을 쉰 건데 이게 그렇게 숨을 쉬어야 목이 마르지가 않거든요. 근데 보통 이제 숨을 욕심내서 쉬려고 다시 그래. 이렇게 쉬잖아요. 그래, 목이 맞아. 쉬어요. 맞아, 우리 잘 때 있잖아. 입 벌리고 자면은 맞아요, 그런 것처럼 그러네. 아무튼 저는 그 영상을 본 게 아니라 그거를 반박하는 이제 한국 분이 뭐 개소리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바보지도 않고 너무 감사했죠. 왜냐면 그게 되게 또 유명해졌어요. 그거 때문에 더 유명해졌어요. 오히려 노이즈는 또 유명해졌군요. 댓글을 보면서 전문가들도 참 많구나. 오히려 좋은 거지 뭐. 맞아요.